아니야. 공이 많이 작아. 공이 작아. 새로 왔냐? 자, 허구 입장하면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. 일단 먼저 말 걸 때까지 기다려요. 이 사기꾼은 사자가 아니라 악어예요. 기다려. 이거 좀 보세요, 이거. 왜? 네? 와, 알바트로스. 아, 이런 게 되네. 네, 너무 잘하셨어요. 네, 기분 좋으시겠어요. 아이고, 여긴 어쩐 일이래?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요. 신기하네. 아, 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. 아, 깜짝 놀랐네, 아주. 뭐 이렇게 어색하게 놀래요? 볼도 치시나 봐. 볼링공으로 당구치게 생겨가지고. 아니 뭐 중년 남성들의 작은 취미지 뭐. 작은 취미는 얼어 죽을. 됐고 볼이나 쳐요. 첫 삽 뜰 때까지 자연빵으로 쳐요. 호구는 호구가 호구로 봐야 호구가 돼. 애는 잘 커요? 세상 참 평등해졌어. 그죠? 이젠 개나 소나 다 골프 친다고 깝치고. 잘 사는 애들이나 못 사는 애 새끼들이나 같은 선생님 밑에서 교육받고. 평등 이게 좋은 게 아닌 건데 정말. 멍청한 사람들이 진짜 격떨어지게 정말.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저번처럼 실수할까 봐. 나 골프도 못 치고. 별명이 명시였다면서. 어? 명절날 시어머니. 아니 내 자식 무시하는 며느리 보는 시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? 응? 사람이 분수를 해야지, 분수를. 응? 꼭 못 사는 것들이 와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다 따라하려고 그러고 이 새끼들, 그지 새끼들 아주 그지 근성을 못 보여. 마진속 보는 우리 심정이 그래요. 그거 마진속 돈 아니잖아. 세금이잖아요. 화나겠죠? 짜증나겠지만. 세금도 안 내는 놈이 돈으로 사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것 때문에 화난 거잖아, 아저씨. 자, 이거만 될까? 하도, 세탁비에. 그냥 느낌대로 갑시다. 아빠나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나 봐. 그쪽 집안은 사람이 분세 맞게 살아야지. 야 마진석. 나? 그래 너 임마. 뭐 이렇게 남자가 주절주절 말이 많아. 어? 너 나랑 내기 골프 한판 치자. 내가 너라고 외쳐야 되는데. 너 내기할 돈은 있니? 돈도 없는 그지 새끼가 어디다 깝치고 있어, 이씨. 어, 나 돈 없는데 내가 차가 좀 필요해. 공무원이라 뇌물은 못 받겠고 너 돈 따서 차 좀 사자.